최고시잖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계세요.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스타 셰프예요.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요. 그런 말이. 저는 스타 셰프가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요리를 한 게 아닙니다. 그걸 단순하게 꿈을 두고 난 이만큼 했으니까 최고야라는 말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얘기해 줄 겁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보다 잘하는 후배들이 또 나올 거예요. 제가 열심히 안 하면.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최고의 자리는 언제든 갈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한테 좀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극복해내거나 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틈이 보이질 않아요. 냉정함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저만 가질 수 있는 고든과도 다른 뭐 피엘 코프만과도 다른 장조지와도 다른 저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부 과정이죠. 저는 빨리 인생에서 승부를 보고 최고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요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. 나는 누구이다가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, 남들이 얘기했을 때 그는 진정한 장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진짜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제가 꿈꾸는 그런 장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셔서요. 모두가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선 정말 진정한 장인이지 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